가시면 안 됩니다. 아, 진우 98년도에. 저도 같이 고기 잡았거든요. 화면이 오스타전이에요, 지금? 아니야. 그 이영표 그게 외부인의 목소리였잖아. 박지현 선수가 지금 메뉴에 없었겠죠. 내가 메뉴를 만들었어. 야, 미국 전야. 나 지금 배터리 충전이 다 돼 가지고. 자, 다음은 이제 지금 막 들어오신 최태용 선수의 공격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네, 살펴보시기 전에 여기 이제 선물. 이건 또 뭐죠? 뭐예요? 레드카드도 아니고? 네. 초시계! 100m 11초 뛰는 거. 11번 뛰는 거. 자, 여기 영상 보시죠. 오, 이때는 크로아티아와의 우리 팀의 경기인데 이때만 해도 최태용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의 황태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이럴 뻔 했는데 최태욱 선수가 아쉽게도 좀 잔부상이 많았어요. 네, 부상이 좀 많으면서 박지성, 이천수, 차두리 같은 선수들이 등장을 했고 11분을 나와서 뛴 것이 그 전까지의 최태욱 선수의 어떤 천재성이라든가 모든 어떤 초알탄 사나이로의 또 아주 그 이름값에 비하면 이 월드컵에서의 실제 출전 시간이나 활약도가 좀 미미했다. 11분에서나의 최태욱. 이것이 저희가 오늘 준비한 흑역사입니다. 네. 자, 뭐 당시에 상황이 어떠셨어요? 히딩 감독이 그래도 저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제 김병기 선배님과 좀 틀리게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직전인 월드컵 직전인 그 프랑스전하고 잉글랜드전에 이제 베스트 멤버로 기용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보답을 못했죠. 경기력이 못 올라가고 흡족을 못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전에 첫 경기에 이제 벤치로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아니 그래도 네. 히딩크 감독님이 병주 형과는 다르게 저는 좋아하셨다. 아,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지금. 당시 그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네, 저한테는 항상 럭키라고 해주시면서 예, 뭐 애칭으로요? 예, 제 별명이 럭키였어요. 이제 행운이 좋다. 골이 안 들어갈 건데도 너는 골이 들어간다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지. 네. 행운. 럭키였죠. 2002년 팀에 들어온 그 자체가 행운이었다. 네, 그것도 맞고요. 마지막에 선선했거든요 제가. 김병 선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최태욱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게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것도 뭐예요. 입범 당했으면 110분 이상 뛰었을 거거든요. 아. 이제 팀의 마스코트로 설라거든요. 히딩크 감독의 아들들이 그럼 있었나요? 정말 좋아하는 아들처럼 선수? 생각하시는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 정말 좋아했던 아들은 영표 형인 것 같아요. 네. 월드컵 폴란드 직전에 3주 정도의 부상을 당해요. 종아리 부상을 당하거든요. 두 번째 경기 미국 경기에도 못 뛰었고 근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면 바로 경기에 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포르투갈 전에 경기로 뛰었고요. 네, 이을영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이 폴란드의 첫 번째 어시스트도 했고 경기를 잘하고 있었는데 이영표 선수가 돌아가 갑자기 또 벤치로 돌아왔거든요. 네. 너는 뭐야? 진짜 굉장한 아들이죠. 야, 넌 거기서 경기 집중하라고 뭐 쓴단 말이냐? 근데 아까 훈련 때 김병지 선수가 사실 짧은 거리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태욱 선수도 엄청 네, 빠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스피드 비교하면 어때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나이 차이가. 근데 어쨌든 저는 축구 선수하고 달리기 해봐가지고 정말 접은 적이 없어요. 그 최태욱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을. 저도 여태까지 그 100m로 축구 선수가 뛰어가지고 접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최태욱 선수는 어쨌든 그 11분 지금 흑역사가 나왔는데 그 어땠을까요? 만약에 부상 문제 같은 게 계속 있지 않았으면 최태욱 선수가 2002년에 진정한 2002년에 황태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부상 당하기 직전까지 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때 실력이 계속 유지가 됐다고 했으면은 박지현 선수 오른쪽 윙포드를 안 왔겠죠. 박지현 선수 오른쪽 윙포드를 안 왔겠죠. 오. 박지현 선수가 지금 메뉴에 없었겠죠. 제가 메뉴를 만들었죠.
제가 메뉴를 만들었어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수환 선수가 메뉴를 갖췄던 거고. 제가 사실은 그 꿈이 그 월드컵 이후에 리버풀 가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오, 예. 또 맨유의 라이벌. 예. 마이클 오웬 선수와 같이 뛰는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예. 그 꿈을 못 이루고 대신 박지 선수의 꿈을 이뤘죠. 가서 달리기 시합해 보시려고 마이클 오웬 선수. 그렇죠. 예. 예. 오. 예, 럭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 중 PD가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아주 재밌는 발언이다. 아유,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저까지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다 막 하수연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막 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숨통이 좀 트이네요. 나름이 오시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영표 선수가 10번이었잖아요. 10번을 또 약간 눈여겨보시던 선수는 또 따로 안 계셨나요? 되게 집착을 하시던 건가? 저희가 공격수가 대부분 10번을 감독님이 10번을 주잖아요. 백넘버 에이스 모노 같은 네, 근데 이제 사이드백이 받을 수가 없는데 사이드백이 10번을 받는다는 게 그 용수 형이 아마 되게 10번을 원했을 거예요. 독수리 우리 최 감독님 일단은 보여,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걸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이 미국전에 아. 아직까지 그 얘기예요. 이은영 선수가 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 패스를 줬는데 좀 늦게 줬다고 그 빨리 안 줬냐고 지금까지 빨리만 줬으면 내가 왼발로 골을 넣었다 그러면 계속 경기를 뛸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 이후에 경기를 못 뛰고 그 이후에 시간 월드컵 출전 시간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느껴졌어? 아니요 제대로 상대인 것 같은데. 제대로 줬어요. 근데 왼발이 늦게 나간 거지 볼이 늦게 올라간 거지. 용수는 항상 그렇게 핑계를 대 그럼. 잊혀지지가 않아. 최용수가 그 이제 코너킥이나 어떤 프리킥 걸리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형. 저 머리를 좀 잘 맞추라고 항상 그래. 근데 내가 프리킥이나 코너킥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 사람이. 대강 어디 정도로 차면은 자기 누워갔는데 패스 뭐 헤딩해서 골 넣으면 되잖아 이게. 근데 난 너무 좋은 게 딱 코너킥하고 프리킥에서 애들이 이제 골로 가면은 와서 형 고마워 막 근데 새끼야 내가 너보고 정확하게 맨날 그냥 또 밥 사주고 그러면 또 잘 얻어먹고. 근데 솔직히 한만 잘 찾는다도 어떻게 그 사람 머리에 맞지 이거? 내가 그런 거 차놓고 자기들이 골 넣고 나서 나한테 받사주는 거야. 그 말 하면 안 돼. 네. 지금까지 왼발에 다니느라고 지금 해놨는데 대충 차서 대충 차서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어느 정도 골라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용수 감독님과의 전화 연결 시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하시는데요? 우리 여기 말빨 월드컵이라고 뭐 하석주 선배님 계시고 이영표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야, 근데 잘 지내냐?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지금 그냥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좀 한번 얘기할게. 네네. 우리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네. 나하고 선홍이하고 임생이하고 와일드카드로 갔잖아. 그렇죠. 경기 끝나고 네. 니네들 후배들이 다 커피숍에 피자 먹고 모여가지고 일어서가지고 네. 2002년 월드컵 감독은 누구누구 외칠 때가 누구였어? 아 그때 모두들 형님을 외쳤을걸요? 내가 그거 기억하는데 맞아, 그건 인정, 예. 기억하고 있네. 네. 아, 근데 저희 그 당시는 형님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냥 고맙다, 야. 아니, 왜 주진카 감독님을 모셔보게? 형님, 영표입니다. 와, 영표. 네네, 잘 지내시죠? 이야, 나 까따위로 살지 마. 왜요? 해설 좀 잘해라, 해설. 아, 예,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축구를 못 한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예, 좀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전 때
그 형이 그 왼발 슛 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야 미국현이야 나 지금 배터리 충전이 다 돼가지고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은룡이 형이 너무 패스 타이밍이 늦었다 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용수 형님의 왼발이 너무 늦었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서 지금 확인 좀 드리려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그래라. 그게 이제 나 이제 내 기억 속에 지워버렸고 난 뭐 그 내가 잘못한 거지 내 탓이지 뭐. 정말 은룡이 형 패스가 빨랐으면 골 넣을 수 있었었죠? 조금만 빨랐더라면 제가 밖에서 봤을 때도 살짝 늦었어요. 은룡 입장을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나는 하나 둘 셋 딱 잡았거든? 네.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내가 상체가 떠버렸잖아. 네. 그래서 독수리 슛이 돼버렸죠. 예. 태우가 예. 사랑해.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니, 10번을 좋아하시잖아요. 뭘 좋아해. 근데 월드컵에서 이영표 선배님이 10번이었고 이제 한 번도 달지 않았던 11번을 다셨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근데 너무 부담되는 그런 큰 대회에서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했잖아 월드컵을. 네. 근데 이 10번이라는 번호가 이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다들 안 달라고 그래서 10번을 했거든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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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간 게 영표한테 갔어. 감독님도 10번 다셨으면 잘 됐을 것 같은데 더. 잘 되고. 예. 너 왜 그래? 경기형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히딩크호의 신데렐라가 등장합니다. 신데렐라 네. 얘기입니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보여준 최진철 선수. 이분에게 사실 흑역사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가 않는데 일단 한번 제작진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없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진짜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건 좀 약간 다른 의미의.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다. 누가 준비한 거? 이 촬영장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늘향해도 바보여 웃음이 눈물이 것이다. 뭐라 분석을 못하겠어요. 이 형이 처음 보지? 아니 이걸 왜 갖고 왔냐고. 아 제가 한 곡이 아닌데 촬영장에서 그만 들어. 그러니까 그때 2010년도인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원래 노래를 못 하는데 그날따라 또 유상철 감독이 먼저 내 앞쪽에 하고 나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신철아,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음을 높게 잡고 올려라. 난 올라가서 이 이어폰에 음악이 나오는데 목소리만 녹음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합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안 쓴다고 했는데 왜 쓰냐고. 근데 왜 이게 월드컵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 근데 이제 최진철 선수의 흑역사를 찾아보려고 선수 시절 영상을 이제 제작진 분들이 다 뒤져봤는데 없대요 영상이. 그래서 왜요? 많을 텐데 나로 인해서 골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수비는 제일 좋은 게 이제 기억되지 않으면 좋은 거거든요. 아, 그렇죠. 기억되면 보통 이제 수비가 뭐 잘해서 기억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실수나 못해서 기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기억되지 않으면 좋은 건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형님이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거 자체가 되게 명예로운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 이제 하석주 선배님께 너무 죄송한데 가면 갈수록 흑역사가 좀 약해져요 지금. 내가 제일 뒤에 제일 먼저 해가지고 누구나 다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
사실 뭐 흑역사라는 게 재미로 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말씀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축구가 또 인생의 축소판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영웅이죠.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포지션에서 정말 대단했던 선수들인데 그거는 사실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커리어상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건 사실 오히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각자 이제 선수분들 한 분씩 다섯 글자로 나에게 월드컵이란 다섯 글자로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장유서. 마지막에 하시길 원하셔서. 그럼 최태형 선수부터. 나에게 월드컵이란? 인생 대역전. 오. 이 축구를 제가 좋아하지 않고 했잖아요. 그냥 시켜서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 좋아하는 걸 찾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코치라는 그 직업을 찾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히딩크 감독님을 보면서 또 많은 유능한 지도자를 보면서 아, 이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 이 선수들이 뭐 B급 선수인데 정말 A급 선수가 될 수 있구나. 이제 그거를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부터 커가면서. 그래서 이 축구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참고 10년 했죠. 아마추어 시절을 10년 했더니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대역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 한 명이 좋은 선수 만 명을 길러낼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신세대 지도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커집니다. 아... 저는 다섯 글자로 하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난 꿈의 도전이다. 꿈의 도전자. 네, 94년, 98년 두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죠.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나와가지고 세 번째 그런 도전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꿈에 그리던 그런 월드컵을 나가 출전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이제 한 발 더 노력하고 이제 전진하려고 합니다. 꿈의 도전자. 저는 뭐 그러면 축구인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축구인의 길. 오. 제일 처음에 가졌던 목표가 이제 프로팀 가자. 이제 단계였었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가 되자. 결국 모든 축구인들이 그 마지막 종착점은 선수로서는 월드컵이고 지도자로서도 마지막이 월드컵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이는 거더라고. 축구인의 길이 바로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인의 길. 월드컵은 축구인의 길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부터 하석주 선배님이 왜 나만 계속 먼저 시키느냐? 내가 나중에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지금. 자, 하석주 선수의 월드컵이란? 나는 천당과 지옥이라고. 천당과 지옥, 다섯 글자. 월드컵 통해가지고 또 해외도 더 좋은 데 진출할 수 있고, 자기 몸값을 올릴 수 있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이름을 다 알릴 수 있는 이런 상인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비판과, 뭐 비판을 뭐 밖에서 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러시아 월드컵은 과거에 저 같은 이런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또 16강 못 들더라도 정말 우리 최인철 우리 선수처럼 머리가 다 깨진 하이더라도 정말 국민들한테 무기력한 경기 이런 것만 보이지 말고 자기의 힘을 가진 것 최선을 다해 주고 왔습니다. 마지막 걱정하셨는데 마지막을 정말 큰 형님답게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상대로 우리가 멕시코 아이고 미안해요. 위기가 있을 때 항상 그거를 방심하지 마십시오. 1승 재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큰 코 다칩니다. 좋습니다.